민주당이 기어이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정부가 9월 25일 역대 최초로 90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며 쌀 시장의 건설적인 미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 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공개 회의에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조차도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 발언대에서 나온 일갈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를 망칠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2012년 13조 원, 2013년 15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파탄 위기에 몰려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국가적 해악의 법을 만든 데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 해악을 만드는 데 민주당은 전문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기 바랍니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관리하는 법까지 만들게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농정 실패부터 반성을 하고 국가 경제와 농민을 위한 진실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덮어씌우기 전문 사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